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매년 이제 10월이면 노벨상을 발표를 하죠.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이고요.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기술자였던 노벨이 유언으로 이제 자신의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든 상인데, 근데 이 노벨상 수상에 있어서 항상 잡음이 많이 나오죠. 예,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받기도 하고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모든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아니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더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일치되어 있는 어떤 과학적, 업적, 이런 것을 정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이제 문학상 같은 건 사실 주관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건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더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고요. 카드뉴스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사르트르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죠? 예. 자, 한번 볼까요? 예. 장폴 사르트르는 뭘로 유명하면, 이게 저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아마. 노벨상 거절한 걸로 유명하죠. 이분은 왓슨이죠, 왓슨. 1926년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크릭이었나요? 그죠, 맞죠? DNA의 구조를 밝혀내죠, 이중나선 구조. 근데 이분이,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거 몰랐는데, 한번 볼까요? 왜 논란이 됐냐? 이분 좀 늙으셨네, 이제. 2007년에 무슨 언급을 했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이 다른 인종보다 낮은 지능을 지녔다. 야, 이건 인종차별적 발언이네. 야, 이거는 믿기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엄청 됐겠네. 그래서 사과문을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임스 왓슨은 이 언급으로 인해서 뉴욕에 있는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감독직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하긴 하네요. 예. 그런데 2014년에 과학계가 인종과 지능에 관한 언급으로 자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에는 자신의 노벨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야, 좀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제임스 왓슨은 여전히 유전자와 IQ가 서로 연관돼 있고 특정 인종은 낮은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인종, 우생학을 조금 신봉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이 사건으로 제임스 왓슨이 세운 모든 명예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감독직으로 채용했던 콜드 스프링 하버드 연구소도 이제 거리를 두려고, 그죠? 왓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프리츠 하버라고, 이 사람도 암모니아 만든 사람이죠. 나와 있는 게 암모니아 합성. 근데 암모니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질소를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질소를 하는 게 고온 고압에서 이제 그거 만드는 방법을 NH3죠, 그죠? 암모니아의 그 화학식이. 네, 그거를 고온 고압파에서 제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비료 생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그죠? 폭발물의 주 원료로 또 쓰이기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화학 무기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클로린을 당시 화학 무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15년 1차 세계대전이죠. 그때 제2차 이프루 전투에서 주로 사용됐다. 엄청 많은 사람이 이걸로 죽었겠죠. 고통스럽게. 그죠? 그리고요. 또 화학 무기가 사용되고 3년이 지난 뒤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양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야?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자유주의 경제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노벨상은 수상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노체트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레 아닌가? 그렇죠. 피노체트, 칠레의 잔인한 독재자였던 피노체트의 조언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그죠? 이제 그 피노체트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칠레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비난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이분은 뭐야? 톨스토이네요. 톨스토이는 스웨덴 패널로부터 반러시안이라는 편견을 받은 것 때문에, 무슨 체호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러시아 풍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크 트웨인이네요. 마크 트웨인도 못 받았는데 그 이유는
유럽 출신의 작가들에게만 상을 수여하고 다른 나라의 작가들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웅 산 수치 여사는 최근에 문제가 된게 저희 노벨상을 1991년에 받았는데, 왜냐면 그 독재에 맞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렇게 자연상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시죠. 근데 로힝야족, 저번에 그죠? 여기 보면 로힝야족, 그죠? 어딨냐? 2010년에 석방돼 가지고 이제 개혁 저기 권력을 잡았는데, 로힝야족이 무자비하게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죠? 비판하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분은 보리스 파스텔은 딱그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유명한 저기 그 소설의 작가인데, 이분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받았죠. 1958년에 수상자로 전해됐지만, 노벨상 위원회가 이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면서 소련 정권은 이 사람이 수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일종의 반체제 인사니까요. 그렇죠? 예전에 그 누구지? 수용소 군도에 솔제니친도 뭐 그런 좀 거기서 있었죠. 방해하고 막 그런 게 소련에서. 그래서 어쨌든 노벨상 문학상을 거절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절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1989년에 대신 수상했다고 하네요. 보통 죽은 사람한테는 안 주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노벨상을 거절했죠.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의 철학 자체가 좀 그런 거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분은 현대 철학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노벨상을 받아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그것이 매우 명예로운 형태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유명한 인물이 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진짜 양심적 지식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노벨상을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참고로 노벨 물리학상 받은 리처드 파인먼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권위를 되게 그분도 싫어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이 됐을 때, 나는 노벨상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아니, 파인먼 씨, 당신이 만약에 그 노벨상을 거절하면 당신은 훨씬 더 유명세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받는 것보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것이 당신을 더 유명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그런 자서전에 쓰기도 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분은 레드토라고 하는 부분,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정해졌는데, 이분도 거절했다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는, 왜냐, 베트남에 평화는 없었다. 평온하게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조국이 지금 평화롭지 않은데 지금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무슨 노벨상을 받겠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야, 참. 이래서 두 분, 이분하고 아까 전에 그분이 자발적으로 거절한 분이다, 사르트르가, 그죠? 그런 걸알수 있고요. 이분은 뭔지 모르겠네. 아, 에가스 모니스라고 하는 분은 1949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뇌엽 절제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간질 환자 같은 거에. 그런데 이 심각한 후유증 같은 게 낫기도 하고, 또 굉장히 뭐랄까, 윤리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중단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수술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 노벨상을 주긴 했는데, 그쵸? 나중에,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밝혀진 그런 케이스겠죠? 네,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원래 노벨 문학상은요, 굉장히 이렇게 좀, 개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뭐, 가끔 철학자들한테도 주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은. 정치가들한테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 받은 철학자 중에는 누가 있지? 러셀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버트런드 러셀 영국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누구지? 베르그송, 뭐 이런 사람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방적입니다, 여기는. 그죠? 그리고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항상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페터 뭐 한트케였나? 그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뭐 관련, 무슨 뭐 관련이었지? 나치 관련이었나? 아니면 인종차별 관련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뭐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양철북의 퀸터그라스 같은 분들도 히틀러 소년단? 거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밌었네요. 내일 한번, 내일은 또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